안녕하십니까. 적정재배로 농산물 제값받기 실현을 돕는 영농길라잡이 농업관측 시간입니다. 태풍 힌남노가 지나가면서 수확을 앞둔 과수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배 주산지인 울산과 사과 주산지인 경남 밀양 등 과수농가에서 낙과가 발생하고 나무가 쓰러졌는데요. 정부는 태풍으로 피해를 본 사과와 배 농가에 낙과 가공용 수매 비용을 지원합니다. 사과는 20kg당 만 원, 배는 15,000원에서 19,000원입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병해충 확산과 생육 저하 등 2차 피해 방지에 나서고 농협과 피해 지역과 작물에 대해 약재와 영양제를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하루빨리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복구돼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9월 과일과 과채 출하량과 가격을 전망해봅니다. 사과와 캠베럴리, 거봉의 출하량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겠습니다. 반면 배와 샤인머스켓, 복숭아와 단감의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채 부문을 살펴보면 토마토와 오이, 수박과 애호박, 참외와 파프리카, 풋고추 모두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백두대간을 따라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문경세제로 유명한 경상북도 문경으로 떠나봅니다. 밤낮으로 높은 일교차와 비옥한 토지를 갖춘 경북 문경시는 사과 재배 최적지로 꼽히는데요. 매년 10월이면 사과축제가 열릴 만큼 문경 지역 사과는 육질이 단단하고 향이 짙으며 당도가 높은 꿀사과로 유명합니다. 지난 8월 강우와 야간 기온이 하락하면서 사과의 생육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과비대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과일 달린 것도 보면 작년이랑 비슷하고 그런데 올 봄에 날씨가 좋아가지고 그 수정도 잘 됐고 그 정상적으로 착과도 잘 됐고 지금 이 농장에는 이제 태풍 피해가 없을 거예요. 병충해도 아직까지는 뭐 지금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고요. 작년보다는 조금 더 이제 사과가 정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돼요. 재배 면적이 가장 많은 후지의 생산량은 해거리로 단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홍로의 생산량은 감소하고 감홍과 기타 품종의 생산량은 늘어서 전체 사과 생산량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 사과를 하나씩 먹으면 의사를 볼 일이 없다고 하죠. 비타민C가 풍부하고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사과로 건강한 가을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9월 사과 출하량은 홍로가 추석을 앞두고 조기 출하되었고 탄저병이 발생하면서 전년 대비 4% 감소할 전망입니다. 9월 홍로 가격은 10kg 상품 기준 33,000원에서 38,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배의 출하 전망과 가격을 알아봅니다. 9월과 10월 이후 완숙과 및 대과 출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9월 배 출하량은 전년 대비 9% 증가할 전망입니다. 9월 신고 가격은 15kg 상품 기준으로 38,000원에서 42,000원으로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9월 출하될 하우스 온주 감귤은 당도가 좋고 착과수도 많은데요. 출하량은 지난해에 비해 9%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우스 온주의 출하량이 증가하지만 전년 대비 품질이 양호해서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9월 하우스 온주 가격은 2만 원에서 2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노지포도의 생육 상황은 생육기 기상 호조로 지난해에 비해 양호한데요. 캠베럴리와 거봉의 출하량은 재배 면적이 줄어 전년 대비 감소하고 샤인머스켓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캠베럴리와 거봉의 도매 가격은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반해 샤인머스켓의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복숭아는 재배 면적과 단수가 증가하면서 출하량이 전년 대비 3%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엘버트 가격은 4kg 상품 기준 12,000원에서 16,000원으로 전년 대비 하락하고 판타지아 가격은 10kg 상품 기준 29,000원에서 33,000원으로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9월 단감의 출하량은 생육기 온화한 기온의 영향으로 조생종 숙기가 빨라져 전년 대비 7% 증가할 전망입니다.
9월 단감 가격은 10kg 상품 기준 24,000원에서 28,000원으로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9월 과채의 품목별 출하량과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조량 부족과 고온 탓의 피해로 일반 토마토와 대추형 방울토마토의 출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박은 기상 악화로 착과가 불량해 출하량이 감소하고 참외는 바이러스와 병해충 피해로 출하량이 감소하겠습니다. 9월 수박과 일반 토마토, 대추형 방울토마토와 참외의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청양계 풋고추와 오이맛고추의 출하량이 모두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프리카는 출하 면적과 단수가 줄어들면서 출하량 역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9월 청양계 풋고추, 오이맛고추, 파프리카의 가격은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호박은 출하 면적과 단수가 모두 줄어들어 출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백다다기 오이와 추청오이는 인력 부족으로 다른 품목으로 바뀌었고 해충 피해로 작황이 부진한 결과 출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애호박과 백다다기 오이, 추청오이는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주요 과채의 9월 정식 의향을 살펴봅니다. 일반 토마토와 대추형 방울토마토, 청양계 풋고추와 백다다기 오이, 추청오이와 파프리카의 정식 의향은 전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반해 수박과 딸기, 오이맛고추와 애호박의 정식 의향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구체적인 농업 관측 정보는 농업관측센터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마련한 영농길라잡이 농업관측 시간이었습니다.